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치아보험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모두 다 모든 것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치아보험은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취급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서 목돈 나가는 것을 막고자 미리 가입하고 추후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시 보험금을 받아서 손실을 막고자 미리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치아보험은 가입하여 보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치아보험 고지사항에 대해서 잘 준수하여 나중에 원칙적으로 고지한 후에 보험금 청구 시에 고지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면책 사유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보험왕이 치아보험 고지사항 딱 3개에 대해서 심플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치아 보철 치료비, 치아 보존 치료비, 치아 근간 치료비 가입 시에 현재 틀니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거절입니다. 틀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으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1번에 대해서 틀니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하시면 바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치아 보철 치료비와 치아 보존 치료비, 치아 근간 치료비 가입 시에 이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최근 1년 이내에 충치나 치아 우식증으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치료나 충전치료, 보철치료, 아니면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혹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서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최근 1년 이내 충치로 인해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던가, 치료를 받았던가, 아니면 보존치료, 보철치료를 받았던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에서 1년 이내 병원에 갔으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아 보철 치료비, 보존 치료비, 그 치아 근간 치료비 가입 시에 딱 잘라서 고지를 해야 되는데요. 최근 5년 이내에 치주질환,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자연치를 1개 이상 상실을 하였거나 치주수술, 잇몸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치주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주질환이죠.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해서 발치를 한 적이 있나, 아니면 치주수술이나 잇몸수술을 받았거나 앞으로 해야 된다고 소견을 받았냐,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가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딱 3개지만 이 부분에서 본인이 병원에 간 치료력에 대해서 고지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치아보험 고지사항에 대해서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위주로 어떤 보장을 받을 건지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치아특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보존치료인데요. 보존치료는 말 그대로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의 의료행위로서 흔히 대표적으로는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아니면 레진치료, 대표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보존치료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철치료입니다. 자, 보철치료는 연구치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보철물을 삽입하여 치아를 대신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요 세 가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물론 나이 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브릿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잇몸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치조골이나 임플란트 하는 경우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틀니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젊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나 브릿지 이 부분들을 많이 하니까 보철치료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엑스레이 사진을 찍을 때 회당 얼마씩 나오는 특약, 아니면 연구치를 발치했을 때 나오는 금액, 또 아니면 통원 치료했을 때 뭐 5천에서 만원 나오는 자잘한 치약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치아보험의 가장 핵심은 치아 상태가 안 좋아져 치과에 갔을 때 임플란트나 크라운 등 값비싼, 목돈이 깨지기 쉬운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잘한 뭐 몇천 원 안 되는 것보다는 큰 시술이나 아니면 수술을 했을 때 비용이 드는 비용을 막고자 대표적으로 보존치료나 보철치료 위주로 치약을 많이 구성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향이 틀려서 어떤 사람들은 보존치료, 어떤 사람들은 보철치료, 어떤 사람들은 자잘한 치약들에 대해서 많이들 가입을 하는데 그분들은 성향이나 나비키관, 본인이 어떤 치아 상태가 안 좋은지 그 부분을 본인이 어느 정도 짐작해서 가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치아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치과 비용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처음에 내가 가입할 때 정액 보상,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틀니나 혹은 뭐 글래스토아미노머 아니면 레진, 아말감,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 가입된 금액만큼 내가 설정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임플란트나 브릿지나 클틀리 아니면 크라운 했을 때 먼저 병원비를 지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를 발급해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고 정액 보상만큼 지급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임플란트죠. 보철치료 담보를 가입을 했으면 임플란트 한 개 했을 때 한 개당 100만원, 두 개 했으면 200만원, 세 개 했으면 300만원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연간 3개 아니면 연간 무제한 이제 상품에 따라 구성이 틀린데요. 이렇게 해서 본인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크라운 역시 한 개당 50만원, 30만원 가입된 정액 보상만큼 준비하신 다음에 내가 한 개 했을 때, 두 개 했을 때, 세 개 했을 때 개당 회당 지급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존치료는 흔히 90일 면책기간 다음에 1년 전에는 50%, 1년 이후에 100% 보상이 되고요. 보철치료비 특약은 전 모든 보험회사가 2년 이후에는 100% 보상이 되는 상품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핵심은 보존치료와 보철치료이지만 간혹 보철치료를 하기 위해 잇몸뼈가 약한 경우 치조고 이식수술이나 혹은 잇몸뼈 이식수술을 해서 나중에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현재 임플란트와 치조고 이식수술 특약을 합산해서 보장한도가 산출이 되고요. 만약에 A라는 회사가 보철치료가 100만원 있다. 그렇다면 치조고 이식수술과 임플란트 합산해서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B라는 회사가 보철치료가 1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하면 치조고 이식수술과 아니면 임플란트 합산해서 150만원까지만 가입이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치조고 이식수술이 50만원 가입했다. 그러면 임플란트 담보는 1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내가 치조고 이식수술이 필요가 없다 하시면 임플란트 담보 150 이렇게 따로 가입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으로는 치아보험 보상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치아보험에서 보상되는 질병코드는 K02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를 설명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K03입니다. 치수 및 근단 주위 조직의 질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근염과 치주질환, K02, K04, K05만 보장이 되고요. 나머지 K00, 아니면 01, 아니면 03, 06, 07, 08은 보상이 안 됩니다. 흔히 거의 다 K03, 뭐 치아 경부 조직의 마모증 이런 부분들은 보상이 안 되고요. 또 하나 잔존치근이죠. 뿌리만 있는 경우 K08 같은 경우도 역시 임플란트나 크라운 했을 때 보상이 안 되니까 보상이 되는 손해 K02, 04, 05 코드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메모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질병 외에 상해로 인해서도 S코드를 받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고요. 질병 K02나 04, 05 코드 같은 경우는 뭐 면책기간 90일도 있고 2년 미만 시에 임플란트 시에 50%, 이후 시에 100%, 감액기간 면책기간이 있는 반면에 상해로 인해서 아무래도 치조골 이식수술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보철치료, 보존치료 여러가지 상해로 인해서 수술,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감액기간이나 면책기간이 없으니까 100% 가입 즉시 100%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보존치료는 특히 크라운이나 레지, 인레이, 온레이, 아말감, 글래스, 아미노머 이런 부분들은 유치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지만 보철치료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같은 경우는 유치가 보상이 안 되고 영구치를 발치했을 때만 보상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존치료 같은 경우는 진단 시기 때 기준점으로 1년 전이냐 1년 이후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50%, 100% 명확히 정의를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초치료 같은 경우는 진단 시기가 아닌 발치 기준일, 발치가 2년 전에 했느냐 2년 이후에 했느냐에 따라서 50% 100%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간혹 유치를 발치하고 나서 영구치가 다시 생성이 되는데 영구치 없이 유치만 이제 보존한 사람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보존치료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초치료는 보상이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 중에 기존에 5년이 지나서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 했는데 다시 보험 가입하고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하면 보상이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다시 나중에 임플란트 했을 때도 보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영구치 기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구치를 발치한 후에 임플란트 했기 때문에 영구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다시 임플란트를 빼고 다시 임플란트 했을 때는 보상이 안 되고요. 크라운 같은 경우는요, 그 전에 하고 나서 보험 가입 이후에 나중에 크라운 했을 때는 약관상의 수리나 복구 교체는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의 S코드나 아니면 질병코드죠. K02 충치나 치아 우식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으로 인해서 크라운 하던가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치아보험의 그 모든 거 A부터 Z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치아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차후 보험금 청구 시에 잘 준비하셔서 보험 청구하시기 바라고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보험 비교, 보험료, 가입, 나중에 보험 청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열심히 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참조, 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 업무 수행 관련 고지사항. 본인은 프라임에셋 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 체결 및 대리 중개하는 보험 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 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